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코엔 드림이고요. 오늘 주가는 2.5% 밀렸습니다. 시가 올리고 밑으로 밀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그 캔들의 영역이죠. 42,500원, 뭐 43,000, 뭐 700원 정도. 네, 700원. 그리고 위로 이제 46,500원, 46,000원 이렇게 있죠. 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,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속도가 느려져야만 하는 구간이다. 얘가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흔들어줘야 됩니다. 대신에 지켜줘야 되는 가격들은 좀 지켜줘야겠죠. 왜냐? 이전에 올라오는 구간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음봉이 나오는 거를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. 물론 이렇게 음봉이 나오다가 뭐 4만원을 깨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가격을 유지한 채로 앞에 있는 박스권 영역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흔들고 있잖아요. 이게 주주분들이 아 빨리 이거 언제 가나 하는 그 심리가 명확하게 뭔지는 알아요. 하지만 얘가 이 구간을 빨리 벗어나려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폭을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. 이거는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올 때부터 제가 이 구간 뚫을 때부터 이미 이때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. 그쵸? 여기까지는 빨리 올라온다. 대신에 여기부터는 아마 브레이크가 걸리고 최대한 이 물량을 빨리 소화하려고 할 거다. 그러려면 주가가 쉬어도 여기 올라가서 쉬어야 된다. 그게 지금 이 차트 그대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엘코엔드림 주주분들도 오늘 뭐 음봉 나오고 하는 것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만한 그런 날은 아니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지금 시장의 구도 삼국지입니다. 반도체, 2차전지, 바이오. 이번 주에 반도체가 갑툭튀 튀어나와가지고 얘네 둘이 살짝 밍기적거렸거든요.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권 싸움을 하던 2차전지랑 바이오 1대1로 비교를 해도 2차전지가 저는 이번 주에 우위에 있었다라고 봐요. 오늘 시장의 하락 누가 주도했느냐?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. 삼바 거의 6% 가까이 밀렸고요. 코스닥을 봐도 알테오젠, HLB 둘 다 음봉이었고요.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웬만하면 다 버티는 대형주들, 대장주들 다 양봉도 보여주고 또 음봉이 나와도 좀 제한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나와줬기 때문에 등락률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. 외국인이랑 기관 포지션도 크게 바뀌는 분위기는 아니었다. LNF 같은 거 보면 이거 11만원 얘가 만약에 진짜 2차전지가 지금 개작살이 난다? 11만원 그냥 깨고 음봉 꽂고 내려와야 됩니다.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잖아요. 하다못해 이렇게 실적 그지같고 모멘텀 제일 약한 애도 오늘 같은 날 버티는데 그쵸? 그러면 에코엠드림 같은 종목이 지금 이런 식의 음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네, 이 구간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과연 이게 뭐 흔들어 제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한다 그 과정이다라고 보려면 똑같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 오늘 미래 쪽 매도가 우위고요. 키움 쪽도 매도가 우위입니다.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다 왔네. 금방 오겠네. 금방 안 오죠. 네, 그러면 타협하는 겁니다.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존버 잘했다. 그리고 친구한테 이제 야 나 -30%였는데 -3%에 나왔어, -4%에 나왔어, 이게 결국 손실이거든요. 그냥 이런 타협의 심리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여기라는 거예요. 에코엔드림이 그 과정을 지금 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뭐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주요 가격을 이탈시킨 것도 아니고 뭐 수급에 강한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들 매도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. 네,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리면은 뭐 에코엔드림 주주분들도 오늘의 음봉에 그렇게 크게 이게 행복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. 네, 그냥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누가 그 주도권을 많이 잡고 먼저 가져가고 또 흐름을 누가 잘 유지하고 수급이 누가 제일 좋고 이겁니다. 네, 그 틀 안에서 에코엔드림의 지금 움직임,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유출을 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찬 종목도 많이 찍고 바이오도 많이 찍고 합니다.
유한 여행 같은 것도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뭐 삼바 보고 뭐 하거든요.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 주 퐁당퐁당 이제 또 연휴기 그 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좀 애매할 확률이 있고요. 또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그 턴에는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를 줍니다. 변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월말에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지금 흐름만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. 4분기에도 이차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확률도 높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 다 강조도 해드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그런 것들로 저희도 매매합니다. 들어오시면 이런 이슈 같은 것들 이게 뭐 당장 딱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?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코멘트, 테마에 대한 코멘트, 업종에 대한 코멘트도 정말 자주 드리거든요. 예,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